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이고요.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수익률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파인테크닉스 진입을 했습니다. 13,000원에 편입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6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티드랩 편입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3월 14일에 진입했던 클래시스 살펴보겠습니다. 2만 700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4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사실은 월요일 날 뵙기 때문에 네. 이 클래시스가 이번 주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8%의 상승률을 냈고 기관의 수급도 계속 붙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다시 리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이제 리오프닝이 네.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를 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미용기기 쪽을 좀 가지고 왔었고 특히 미용기기 3사 중에서 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왔죠. 출시가 됐던 이제 울트라 포머 3. 요게 이제 계속해서 해외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나온 이제 제품이 있죠. 뭐 이런 제품이 제가 볼 때는 그 볼뉴머라고 이제 아마 여성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제품을 통해서 올해도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어떤 증가 추이가 느껴지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목표가를 조금은 낮게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시초가 편입했을 대비 당시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목표가 24,500원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클래시스 목표가 24,500원 유지하고요. 수익 구간에서는 조금씩 이제 수익을 챙기시는 작전도 한번 유효하겠다.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어떤 섹터 공략을 할지 공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은 풍력 섹터, 약간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작년에 좀 시세가 많이 나오고 좀 최근에 좀 많이 쉬었었는데 일단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좀 당겨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서 좀 트리거가 좀 당겨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국가 안보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안보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라든지 좀 약간 화석, 뭐 석탄 쪽 관련된 이제 수입을 많이 하던 유럽 쪽에서는 이제는 에너지를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좀 취지로 좀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13일에 이제 영국의 존슨,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과 핵에너지를 좀 혼합을 해서 지금 이제 영국 자체 내에서 수요를 좀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이제 에너지 전략을 2주 안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 독립에 대한 부분들 거기서 이제 크게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좀 한 파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도 지금 이제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좀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계속 노력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2030년 바로는 이제 러시아 수입이 뭐 빠르게 줄진 않겠습니다만 2030년에는 유럽의 이제 러시아 화석연료를 지금 독립시키기 위한 계획을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좀 관심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약간 불모지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특히 육상이라든지 해상 쪽에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 쪽에서 상당히 많은 바람이 불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64메가와트에 좀 불과했던 신규 풍력 설비 설치량이 올해는 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만 메가와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일부 좀 상업운행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200이 넘어서 230만 메가와트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2023년 이제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좀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에코윈드 풍력의 또 일부 설비가 올해 하반기 좀 사용 전 검사를 마치고 상업운행을 들어갈 경우에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연이 됐었어요.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최근에 올해 좀 조금씩 좀 속도를 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 관련돼서 이제 탈원전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원전 관련된 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놀리고 이제 원전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25%를 달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해상 풍력 설치량이 기존 계획을 좀 상회하는 어떤 그런 설치량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원전 갖고만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에서 풍력 섹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탈 러시아 뭐 흐름들, 탈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죠. 에너지 가격,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신재생 쪽을 좀 살펴보자라는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풍력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이제 풍력 쪽에서 그래도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강 M&T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이제 실적이라든지 수주 공시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17% 이상 증가하면서 5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실적도 상당히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 사상 최대 좀 수주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 총 수주액이 1조 3,700억 정도, 물론 이제 이 중에 절반 정도 7,800억 이상이 좀 해상 풍력 쪽에서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해 말 대만의 이제 해상 풍력 건설 업체랑 지금 체결한 5,700억 어떤 규모의 계약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려고 이제 하고, 수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 좀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매출이 한 5천억,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5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매출액이 이제 작년 대비 한 30% 이상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535억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수주액이 1조 7천억이 넘기 때문에 거의 2년치 일감을 다 벌어놓은 삶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또 SK그룹에 대한 어떤 편입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상반기 내에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해상 풍력의 시장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경남 고성에다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이제 제작 전문 공장 건설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쪽에서 상당히 좀 선두 업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가격 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초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8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이 종목, 오늘 종목은요 삼각 M&T고요. 목표가 21,500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